안녕하세요. 저한테 이제 생활역학 이제 사주팔자 보는 거죠. 그거 문의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합니다. 쌤처럼 잘하고 싶다. 뭐 이거 배워서 나도 노후에 이제 봐주면서 뭐 용돈도 좀 벌고 싶고 직업적으로 또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걸 공부를 해서 잘하겠냐? 뭐 이런 물어보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포교가 뭐 좀 방법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가만히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님들이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면 그거 설명 안 해주면 신도님들은 없습니다.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방편으로 이걸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의 전화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뭐 하루에 보통 한 네다섯 명 평균 그 정도는 받는 것 같아요. 뭐 어떨 때 많이 받을 때는 10명 이상 될 때도 있고, 뭐 적게 받을 때도 뭐 한 두세 명은 꼬박꼬박 저한테 문의가 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랑 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저는 뭐 그런 대화 나누는 걸 또 엄청나게 좋아하죠. 근데 이제 말이 짧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돈 이야기부터 하는 사람들, 뭐 내지 뭐 이렇게 교재만 사고 싶다. 뭐 저기 이제 딱 있는 사람들은 뭐 벌써 제하고 뭐 이렇게 길게 말하기 싫고 내가 궁금한 것만 네가 대답해줘. 뭐 이제 이런 이제 분들이죠.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뭐 제가 뭐 어떡하겠어요. 뭐 그러냐고 뭐 이렇게 대답 몇 번 하면 알겠다고 전화 끊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간혹은 아니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제한테 오만 것 대만 걸 다 물어봅니다. 뭐 역학 잘하는 방법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걸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그래 여러분들보다 조금 빨리 이제 제가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방법들,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이제 이런 걸 하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줍니다. 근데 물론 그 말하는 걸 내가 좋아하지만 그것도 이제 어떨 때 바쁠 때 이제 전화해가지고 막 그런 거 물어보고 하면 내가 대답을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 그분들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눈 걸 이제 영상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이제 대화해가지고 내가 좀 바쁘면 요 동영상을 여러분한테 쏘아 드릴게요. 이제 문자로 이렇게 쏘아 할 겁니다. 그럼 그 문자에 유튜브 수가 있으면 꿀딱 클릭을 하면 바로 유튜브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 영상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어떤 분들이 이제 역학 공부를 뭐 여기서 뭐 이제 1년, 저기서 1년, 여기서 1년, 1년, 뭐 5년, 뭐 10년을 했는데 사주 못 보겠다,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게 역학 공부하려고 그러면, 한 200년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척천수 공부해야 되죠. 자미두수 공부해야 되죠. 그러고 이제 육초점 공부해야 되죠. 뭐 주역 공부해야 되죠. 뭐 명리학 공부해야 되죠. 뭐 풍수 공부해야 되죠. 인상학 공부해야 되죠. 뭐 이거 다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그러면 200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도무지 뭐 우리의 이거 수명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걸 여러분들이 잘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걸 짧은 시간에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럴 때 저는 단호하게 명리학을 먼저 공부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악기의 왕이 피아노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작곡가라든지 지휘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피아노를 엄청 잘합니다. 뭐 피아니스트보다 오히려 더 잘 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역학을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음양 오행이고, 그 음양 오행의 제일 밑바탕 그리고 꼭 필요한 거 그게 바로 명리학입니다. 저희들의 생활역학은 명리학이 99%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명리학에 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딱 이렇게 길을 잡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강의를 해놨다. 이거는 제가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공부다. 이거 공부 끝나고 여러분들이 풍수를 배우든 장명을 배우든 적천수를 배우든 잠수수를 배우든 뭘 배우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요거 공부하고 난 뒤에 다른 걸 하면
아니 그냥 재미가 나요. 신이 나고 공부를 하며 막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지고 뭐 이러면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리학 공부가 첫째라는 걸 먼저 강조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 이제 저희들은 이제 교재가 8권입니다. 책이 8권이에요. 8권이고 물론 이제 그 책 중에 한 절반은 이제 제하고 황세란 박사님하고도 둘이서 이제 지은 겁니다. 우리가 짓고 우리가 출판하고 우리가 팝니다. 그래서 다른 데 돈 나갈 게 없어요. 예, 좀 뭐 마진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을 공부할 수 있는 강의가 350시간입니다. 와, 그 많은 걸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냐. 이런 분들을 많이 저는 듣습니다. 전화 상담하면 10명 중에 9명이 그 이야기입니다. 350시간을 어떻게 다 공부하느냐.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한테 하죠. 350시간을 한 번 봐야 안 됩니다. 세 번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뭐 한 번 보기도 한 번 보는데도 350시간인데 세 번을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딱 정색을 하고 그 사람한테 말을 해주죠. 요즘은 고객이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어떤 분이 사주를 보는데 샘한테만 와서 사주를 받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걸 결정을 할 때 샘한테만 와서 물어봤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디 유명하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자기 사주를 가지고. 어디 유명하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도 물어봤고 여기도 물어보고 한 네다섯 군데 물어보고 오면 어떤 분들은 한 열 군데 물어보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자기 사주에 관해서는 이미 도사가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샘한테 왔었을 때 이미 자기에 관해서는 또 이 문제에 관해서 이걸 내가 살라는데 이걸 팔라는데 이거를 새로 하려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 사람은 이미 유명하다는데 한 10군데 정도 다 물어보고 왔기 때문에 알 것 다 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쌤한테 한 번 더 오는 겁니다. 그럼 쌤이 어설프게 공부하고 어설프게 대답해가지고는 창피당할 일밖에 없다고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웬만한 분들은 다 기분 나빠하시죠. 그래서 어지간히 공부해가지고는 고객한테 창피를 당하기 때문에 공부는 야무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물론 우리께 뭐 최고다, 우리께 전부다 이런 말은 저는 절대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께 제일 먼저 배워야 될 명리학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학문이다. 이거 잘하면 그래도 한 7, 80% 정도는 여러분들이 왔다고 보면 돼요. 이제 그 뒤에 이제 80% 이상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해도 사실 안 됩니다. 저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 저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평생 해도 안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한 200년 동안 공부하면 몰라도 그전에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왜 350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을 봐야 되느냐? 그리고 그만큼 공부할 게 많으냐? 아닙니다. 저는 역학 공부를 이제 저희들 걸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종이 한 장 있죠. A4. 요만한 종이 한 장에 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신앙사주 사주 볼 때, 그 다음에 뭐 제왕사주, 그 다음에 뭐 식상왕사주, 관왕사주 뭐 볼 때 어떤 대운에서는 뭐 형충파가 뭐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적어봤자, 물론 빽빽하게 적는 거죠. 적어봤자 종이 한 장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클링 페이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장 안에 모든 역학 비법을 다 적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비법 아니냐? 그거 말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보통 이제 어떤 데 이제 뭐 철학관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3개월 개인 지도 뭐 비법 전수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개월만 배우면 다 된다. 물론 이제 종이 한 장 배우는데 3개월이면 충분하죠. 충분한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자, 마지막에는 이게 남지만 마지막에는 종이 한 장으로 해가지고 역학이 공부가 끝나지만 350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은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요 조그만한 노트 같은 거를 이제 준비를 해서 거기서 띄엄띄엄 메모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빽빽하게 절대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만한 노트 좀 두꺼운 거 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350시간을 한 시간을 한 장에 이렇게 띄엄띄엄 제목만 적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까지 다 들었을 때 전체 내용의 10%도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은 10%도 이해 못하는데
중요한 거는 기가 뚫려 있습니다. 이게 기가 뚫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강의가 귀에 들려요. 이게 소리가 들립니다. 들리고 다시 또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째 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되면 눈이 딱 뚫립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들을 때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노트를 딱 적었었을 때 그 띄엄띄엄 쳤는데 그 쪽에서 빠진 것만 적으라 그럽니다. 저는 빠진 것만 적다 보면 두 번째는 적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러다 보면 두 번째 처음부터 들으면 여러분 눈이 딱 뚫립니다. 눈이 딱 뚫리고 세 번째 다시 또 처음부터까지 또 들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는 입이 딱 뚫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어린아이가 딱 태어난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말을 잘잘잘잘 하고 그러진 않죠. 처음에는 말똥말똥합니다. 오히려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안 됩니다. 그 여러분들 저기 그거 있잖아요. 저기 한 평생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년, 30년 동안 이제 시각장애인입니다.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망막수술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시각이 돌아왔어요.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우리가 보고 있는 저건 조명이다. 저거는 뭐 의자다. 저거는 책이다. 이렇게 그 사람이 금방 식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 사람은 식별을 못 합니다. 보는 연습을 그때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어두운 거, 밝은 거, 그 다음에 이 공간부터 해가지고 면, 그 다음에 뭐 떨어지는 거, 이런 걸 보는 연습, 이제 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 훈련을 거치고 난 뒤에 우리하고 똑같이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어린아이가 계속 엄마가 뭐 이야기하는 걸 듣잖아요.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귀가 뚫립니다.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러고 난 뒤에 어느 날 이제 그 자기가 요구하는 거 싫어, 뭐 좋아, 엄마, 아빠 말문이 트이는 거잖아요. 일단 듣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외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은 히어링입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입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역학도 일단 여러분들이 듣는 훈련 이걸 그것도 키워드만 적으면서 간단간단하게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메모를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막 책 보면 막 꼼꼼하게 적어놓습니다. 앞에만 뒤에는 깨끗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지쳐버립니다. 아, 물론 제 경우도 공부 못하는 뭐 타입에 옛날에는 속했는데 어느 날 이제 좀 알고 난 뒤에는 뭐 조금 공부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이제 한 번을 딱 들으면 이랬던 저랬던 귀가 뚫리고 두 번을 들으면 이랬던 저랬던 눈이 뚫립니다. 눈이 뚫린다는 건 그때 아까 시각장애인이 이제 뭘 이렇게 식별하듯이 사주가 그냥 보여요. 뭐 이렇게 보다 보면 보여요. 예. 이래가 작년 2월 때는 무슨 일이 있었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또 처음부터까지 세 번째 딱 들으면 입이 뚝 뚫려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그게 또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 과정을 우리는 도사 입문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그까지 딱 됐었을 때 여러분들이 도사 입문한 거예요. 그 뒤부터는 여러분들 공부입니다. 그까지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그까지 굉장히 빨리 잘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역학 공부가 만약 100이라 그러면 한 70에서 80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후에 70에서 80 후에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은 비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비법이라는 거 없고 이런 과정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좀 빨리 하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역학 공부를 좀 저는 막 한 6개월 안에 해가지고 빨리 개업을 해서 뭐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없겠냐 그러면 저는 다리부터 뽑아라 그럽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공부를 5개월 안에 독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어떤 게 이 자동차 이제 판매하는 영업소 소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동차를 판매하러 가면 고객이 잘 안 만나주죠. 그러면 이제 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이제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학을 공부해서 고객한테 사주를 공짜로 봐주는 거예요. 막 봐주면 이제 고객들이 그 맛에 이제 이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러다 꼬여가 자동차 한 대 사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용도로 자기가 쓰려고 우리 동영상을 이제 350시간 그리고 교재하고 다 샀어요. 샀는데 이제 영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바쁘죠. 이거 보니까 사놓고 뭐 한 몇 달 동안
공부를 못했습니다. 전혀 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떡이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리 두 개를 왕창 뽑았습니다. 그리고 꼼짝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또 좀 더 침대 돌려가지고 누워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 한 며칠 있다 보니까 심심해 죽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 보고 내가 그 동영상 사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하고 노트북하고 가지고 온나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 노트북 이렇게 귀에 꽂고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심심하니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딱 보고 나니까 진짜로 귀가 뚫리더래요. 그 다음 두 번째 볼 때는 막 소리가 쫙 들린 우리 강의가 막 이해가 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처음부터 보고 나니까 진짜로 눈이 뚫려가지고 사주 보면 막 눈에 보이더래요. 세 번째 처음부터 딱 듣고 나니까 입이 뚫려가지고 옆에 이제 병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 사주 봐주니까 맞다 이러면서 막 그 하더래요. 그러니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의사, 간호사 막 오만대만 이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한테 사주를 보고 거기서 자동차 13대를 팔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이분이 제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 가만 들어보니까 딱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구나.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나는 역학을 빨리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하루에 한 시간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처럼 내가 물어봤었어요. 하루에 니 몇 시간 공부했냐 그러니까 16시간을 공부했다. 그럴 수가 있냐. 잠도 자야 되고 똥도 싸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16시간을 어떻게 공부하냐 하니까 자기는 그게 가능하더랍니다. 눈 뜨면 이게 닫혀 놓으니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게 가능하더랍니다. 그리고 밥도 소화가 안 되니까 뭐 하루에 뭐 두 끼도 잘 안 먹고 쪼매밖에 안 먹고 이러니까 그거하고 똥도 침대 돌려가 싸니까 뭐 그래 똥 싸는 데도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뭐 운동도 할 필요도 없고 다 두 개 다 뽑아놨는데 뭐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하루에 16시간이 공부가 되더랍니다. 조금 피곤하면 잠깐 잤다가 눈동을 하면 또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 보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시간씩 매일 공부한 사람이 잘하겠어요?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한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공부는 한 시간에 더 한 사람이 결국 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을 빨리 잘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리부터 뽑아라. 그러면 확실하게 잘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 번을 듣게 되면 많이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역학은 공부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지 잘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역학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뭘 모르냐, 내가 뭘 모르냐를 아는 거, 그게 역학 공부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살이 속속속속 빠지듯이 여러분들이 군더기가 짝짝짝짝 빠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는 사주 팔자죠. 그 여덟 글자 안에 그 안에 있는 들은 이야기들 다 해봤자 희노애락 부귀빈천 그거 말고 없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가 그거고 일반인들이 우리한테 물어보고 또 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언제 가난하게 되느냐 언제 내가 뭐 진급하고 언제 쫄딱 망하고 언제 뭐 그거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희노애락 부귀빈천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 삶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면 운이 이제 이렇게 좋을 때는 뭐 좀 잘 됩니다. 뭐 일 조금 했는데 뭐 하고 땅 좀 사는데 그게 막 뛰고 운이 안 될 때는 하는 것마다 뭐 이상하게 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이게 우리들 사는 거예요. 조금 요걸 이제 세홍지마라 그러죠. 지금 좀 잘 됐다고 기고만장할 거 없습니다. 좀 있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좀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그 여덟 글자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 뭐 종이 한 장에 아 역학의 원리는 이런 거구나 하면서 간단하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셈이 적어가지고 주면 안 됩니까? 그러는데 제가 이걸 준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방대한 내용 350시간을 한번 들었을 때 뚫리고 했었을 때 아 이거구나 하면서 딱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그게 바로 도티는 소리죠. 도사가 이제 도사 입문되면 딱 도티는 그 소리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아, 선생님은 역학 서적이 굉장히 많겠네요. 뭐 저희 우리나라에 뭐 진귀한 책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런 거 없습니다. 저 뭐 이렇게 뭐 책 이제
사는 걸 좋아합니다. 뭐 읽는 거는 뭐 있으니까 이제 읽는 거고 책 사는 걸 무지 좋아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책이 한 7천 권 정도 됩니다. 아, 지금 좀 더 늘어났겠죠. 또 뭐 이제 더 이제 많이 사니까.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책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샀다고 다 읽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근데 역학 제가 강사할 때 제일 많이 산 책이 역학책이 아닙니다. 역학책 한 권 살 때 인문학 책을 수십 권을 샀습니다. 수십 권. 그러니까 1대 뭐 30, 1대 50 이럴 정도로 역학책 한 권 살 때 인문학 책을 수십 권을 샀어요. 역학 선생이 당신처럼 유명한 선생이 왜 역학책을 안 사냐 그러는데 시중에 역학책 여러분들 가보십시오. 그게 그겁니다. 이 사람 내용이 요걸 뺏기고 저거 뺏기고 뭐 조금 이제 저희들은 뭐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해놓으니까 읽어보면 솔직히 책 이렇게 서가지고 보면 이거는 어디서 뺏겼구나 이거는 했구나 요거 했구나 끈질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뭐 살만한 그런 책들을 저는 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전들 옛날 서적들 이런 거는 저는 되게 이제 좋아하죠. 이제 그런 거는 읽다 보면 아니 그냥 막 보물덩어리처럼 뭐가 찾을 게 많죠. 근데 그런 게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또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학에 사용하는 한자들은 잘 쓰지 않는 한자다 보니까 저희들처럼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한자 공부를 하고 이러면 몰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할 그때는 뭐 한자 뭐 폐기 뭐 폐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 오히려 한자로 된 책들은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막 거의 주눅이 들죠. 뭐 우리는 뭐 하도 한글보다 이거 한문을 더 좋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씩 이제 힌트를 뭐 얻고 이제 원리들을 이제 그 하고 근데 그거 다 합해봤자 한 200가지예요. 그러니까 200가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200가지가 요리 돌고 저리 돌고 요렇게 그러니까 억수로 많은 게 아니에요. 역학 공부가 뭐 역학 원리 다 합해봤자 한 200가지 가지고 요리조리 이렇게 끼어 맞춰가지고 사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되는데 그 다음 거는 그 200가지 원리를 여러분 귀에 익히고 눈에 익히고 입에 익히는 데는 처음부터 350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만 보면 된다. 그럼 하루에 3시간 공부하면 1년 걸리고 하루에 6시간 공부하면 6개월이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6개월이면 1년 하루에 6시간씩 공부하면 6개월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하는 사람들은 5개월도 안 돼 가지고 도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근데 그럼 제가 아니 역학 서적 한 권 살 때 왜 인문학 서적을 30권, 40권, 50권을 사느냐 이러는데 결국 아까 뭘 했죠? 사주팔자가 뭡니까?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사는 이야기를 아주 그 애틋하게 적어 놓은 게 뭡니까? 인문학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저는 그 이야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문학 책을 보면 이런구나. 요런 이제 관사를 혼잡 사주는 요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 이제 상관이 많은 사람들은 요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 요거는 요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 그 인문학 서적을 보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표현을 이제 다채롭게 다양하게 하는 이제 그게 저희 뭐 기술 이제 저희 비법. 아니면 저희 잔재주, 제가 그런 걸 조금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책 읽기를 좋아하고, 거기서 좀 좋은 그런 문장들이 있으면, 그걸 인용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집에 가온이 아버지가 그럽니다. 말 이쁘게 해가지고 돈 드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같은 말도 좀 말을 이쁘게 해가지고, 상대방들 기분을 좋게 하고, 뭐, 이런 걸, 제가 좀 잘하죠. 그래서 역학은 뭐, 아까 200까지 올리니까 그거는 조금 공부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딱 해보니까 종이 한 장이 종이 한 장이고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평생을 이제 우리가 우린다 그러죠. 우라 먹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먹고 사는 거고 이제 표현은 다채로워야 되죠. 다양하고 시원하고 그리고 뭔가 아름답고 그리고 조금 뭐 들으면 기분이 좋고 뭐 이런 거는 결국 인문학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한 거지. 황산원 박사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제보다 책을 더 많이 읽습니다. 뭐 제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는 책 사는 걸 좋아하고 그거는 제가 사놓은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 이제 옆에 있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보다가 많이 늘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역학 공부
도대체 이제 그 비법이 뭐냐 하는 거. 비법 없습니다. 결국 200가지 원리는 훈련해 가지고 귀가 뚫리고 눈이 뚫리고 입이 뚫리고 이제 그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만큼 빨리 되고 뭐 하루에 한 시간 공부하고 일주일 쉬고 이러면 10년 공부해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만큼 되는 거다. 그리고 그걸 표현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어떤 책을 읽었느냐, 또 어떤 데 관심이 있느냐, 그에 따라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그걸 잘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표현을 잘 했을 때 손님들한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죠. 예,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희 몫이 아니죠.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책 읽기 정말 싫어. 뭐 책이라고는 지금까지 교과서밖에 나는 공부를 한 적이 없어.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분께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마라도 그럼 열심히 봐라. 영화라도 열심히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사람 한 명 한 명,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다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좀 꼬이고, 너는 인수 편인이 귀신이구나. 뭔가 이렇게 하는 거, 너는 상관이 귀신이구나. 뭐 이상하게 잘 되는 사람, 너는 관인상생 사주구나. 사람이 되게 착해. 넌 장생이구나. 뭐 고집이 있어. 넌 관대구나. 뭐 이게 보면 그 드라마에 있는 인물들이 전부 사주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책 읽기 싫으면 인문학 책, 근데 인문학이 사실은 보물창고예요. 인문학 책이. 근데 그게 여러분들 읽기 싫으면 드라마하고 영화라도 좀 부지런히 보면 그 속에 사람 사는 모습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틋하게 표현을 현실적으로 잘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역학은 뭐 좀 이렇게 약간 뭐 고르타분하게 돼 있잖아요. 뭐 저기 막 이렇게 그거 이제 표현도 어렵고 말도 어렵고 뭐 돼 있는 걸 살짝 틀내가지고 이제 현실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 이제 그 사람들의 그 현실에 맞게 쫙 이야기하는, 이게 그냥 사주 잘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이 공부는 빤합니다. 이 200가지 원리면 이렇게 익히면 되는데 이걸 어려워하면 안 되죠. 이거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이걸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거는 그들의 재주죠. 그리고 그 방법 중에서 제일 첫째는 저는 인문학 책을 가지고 이런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 읽기 만약에 이러면 싫다 그러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많이 봐가지고 그 속에서 다시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애틋하게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게 역학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빨리 하는 비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전부 다라고 보면 되죠. 자, 여러분들 생활역학 전문가 학습 패키지 동영상 350시간 나 그거 공부하고 싶어. 그리고 나 정말 그저 이런 기술을 익혀가지고 내하고 내 사주도 내가 당연히 보고 내 주변 사람들 것도 내가 설명을 해주고 이런 걸 하고 싶어. 저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동영상 가격이 뭐 나름대로 좀 비싸죠. 비싼데 돈값 합니다. 저희들 이거 촬영하는데 8년 걸렸습니다. 8년 동안 죽을땅 살똥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뭐 거기에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들어갈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할 수 있도록 속 시원하게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넣어놨습니다. 이건 비법이다. 이건 뭐다. 이거 빼고 저 그런 성격 아닙니다.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차 떼고 포 떼고 다 빼고 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공부 안 됩니다. 막상 해봐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10년을 공부해도 지구도 못 보고 남은 것도 못 봅니다. 그래서 학문은, 역학 공부는 솔직히 해야 됩니다. 가슴을 열어놓고 틀어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 저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니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 외에, 이 방법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글로 가면 돼요. 예, 글로.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또 제가 해보니까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그리고 가장 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진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그러면 저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